자, 안녕하십니까. 청소하는 유튜버 황금빗자루입니다. 자, 오늘은 유리창 관리 청소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직접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업 순서를 보면 일단은 거품질을 유리에다가 한 다음에 오염물질 묻어있는 것들을 유리 전용 스크래퍼를 가지고 없애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거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식피지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 퓨어워터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유리창 관리 청소를 진행을 할 건데요. 과연 어떻게 다른지 영상으로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퓨어워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어워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가지고 유리창을 닦게 되면은 유리창이 마르면서 그 수돗물 자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선 그 제품 소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퓨어워터는 그 물기가 마르면서 얼룩이 생겨야 되는데 정수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얼룩이 생기지가 않는 빠르고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의 작업 방식을 함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품을 버핑을 해서 유리창에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자, 유리 전용 스크래퍼로 이렇게 이제 이물질들을 제거해 줍니다. 신선하게 버리자. 자, 그리고 다시 버핑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피지로 이 거품질들을 닦아내면 됩니다. 각도 조절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작은 스피지 15cm짜리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거품들을 닦아냅니다. 자, 이제 마른 수건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 방식 그대로 밑에 부분 큰 유리창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영상은 정수물로 통해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느냐? 물줄기 자체가 25군데에서 물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척할 때 물량이 충분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제품들은 뭐 물줄기가 4군데, 뭐 8군데, 뭐 10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5군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정수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로 유리창을 닦고 말라도 물기를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닦은 다음에 내비두면은 마르면서도 얼룩이 생기지 않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